안녕하세요. 엔젤님들. 1년 만에 조조월드로 다시 찾아뵙게 되었네요. 1년 동안 잘 지내셨죠? 조조월드 시작하겠습니다. 거기서 인사하고 있어? 조금 기다려야 되는데? 이렇게 나가고 싶어? 조심해, 조심해. 모자 쓰는 게 이렇게 좋아? 아빠랑 같이 데이트 나왔어요. 저희는 아내 네일 하는 거 기다리다가 커피 한잔 하려고 카멜 커피 왔어요. 들어가 봅시다. 도착. 네, 안녕하세요. 체리하고 뭐 이런 거 샤인머스켓 먹고 싶다고 해서 딸기 뭐 샤인머스켓 체리 뭐 이런 것들. 오늘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한 50명 정도 되는 아이들 앞에서 강의를 하게 되었는데요. 오늘의 강의 주제는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삶을 살자이고 소 주제로 나의 어린 시절, 책 한 권이 바꾼 나의 인생, 소크라테스 너 자신을 알라, 무작정 서울 상봉기, 목표는 하나지만 길은 여러 개다 등으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도전해보지. 네네, 지금. 미리 그 보육원에 요청을 해서 필요한 물품들 리스트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소개를 간단하게 하면 결혼한 지 3년 되었고 여러분처럼 너무 예쁜 아이가 두 명 있어요. 그 학원비나 여러분들 필요한 거 앞으로 좀 저희가 능력 되는 만큼 지원하고 그리고 먹고 싶은 거 그리고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게 저희가 열심히 또 일해서 또 많이 이제 기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강의할 거는 앞에 보이듯이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삶을 살자인데요. 이 말은 이제 쉽게 말해서 본인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잘할 수 있는지를 이제 알고 스스로 삶을 개척해 나가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어서 세상에 이제 이런 영향을 끼치는데요. 내가 좀 가치가 있고 가치가 높은 사람이 되어서 나 하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한테 좋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본인에게 어떤 선택이 주어져요. 어떻게 할 건지 그럴 때 누구든 알고 있죠. 이제 잠을 더 자는 것보다 책을 읽든 운동을 하는 게 더 좋은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선택들을 매일매일 여러 개를 하게 되는데 그런 좋은 선택들이 모여서 좋은 삶이 되니까 여러분들도 좋은 선택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이제 인생에서 되게 중요해요. 정말 일상에서 주어지는 사소한, 되게 소소한 것들이 행복을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런 행복, 내가 뭘 할 때 행복할지 한번 주변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책을 읽을 때 행복할지, 운동할 때 행복할지. 그리고 되게 단순하게 뭐 맛있는 밥을 먹어도 행복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행복은 멀리 있지 않고 거창하지 않아요. 그래서 일상에서 행복을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같이 인사드렸던 제 아내인데요. 되게 이쁘죠? 저도 어릴 때 제가 이렇게 좋은 집에서 좋은 차와 그리고 이렇게 혹은 지혜로운 아내를 만날지 몰랐어요. 제가 지금의 삶을 생각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될 거야 라는 이제 그런 마음가짐은 있었지 확신이 없었지만 그 마음을 놓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는 여러분들도 분명히 이제 좋은 삶이 주어질 겁니다. 제가 오늘 드릴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고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정말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착한 분들이 참 많아요. 맞아요. 정말 많아요. 더불어서 이렇게. 아, 예, 예. 혹시 뭐 부족하면 말씀해 주세요. 아, 예, 예, 예. 너무 감사합니다. 다 내렸다. 다시 다 올리고. 아내와 같이 보육원에 가서 도서 지원금도 기부하고 강의도 하고 또 애기들 맛있는 것도 주문하고 뜻깊은 시간을 보내고 이제 집으로 가요. 저희가 다니는 보육원 외에도 한부모 가정이나 연륜하신 어르신들 계신 이 시설이나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건데 아내가 오랫동안 키운 이브도 아내가 유기견 보호센터에 봉사활동 갔다가 만난 거거든요. 그래서 유기견 보호센터 같은데도 방문해서 기부도 하고 할 예정입니다. 기부하고 오는 길에 예전에 어머니께서 항상 하시던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너가 떳떳하고 남한테 부끄럽지 않고 피해주지 않고 살면 그 덕들이 너의 자식한테 간다. 아주 어릴 때부터 하시던 말씀인데 제가 이제 나이가 되고 자식이 생기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더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하신 말씀처럼 제가 자식이 생기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부끄럽지 않은 부모가 되고 싶고 그리고 본받는 어른이 되고 싶어서 마음가짐이 더 이렇게 단단해지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사회에 한원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하는 것 외에도 세상이 조금이라도 더 따뜻해진다면 그것도 제 인생에서 되게 보람된 일일 것 같아요. 앞으로도 아내하고 영상에서 저희가 기부하는 거나 이런 걸 다 담을 수는 없지만 한 번씩 담아보겠습니다. 보육원 앞에 있는 다글다글이라는 치킨집인데 여기 닭강정이 되게 맛있어요. 제가 7, 8년 전에 사당역 앞에 원룸에서 살았거든요. 그때 회사 마치고 여기서 자주 시켜 먹었는데 정말 항상 닭이 신선해가지고 사장님이 정말 정직하게 되게 장사하신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는데 오늘 상록보육원에 기부하러 갔는데 이 사장님께서도 아이들한테 한 번씩 치킨도 보내주시고 기부도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장님 너무 선하시고 진짜 너무 착하세요.
주변에 계시는 엔젤님들 한번 가보세요. 너무 맛있습니다. 저희 이모님들도 같이 먹으려고 넉넉하게 세 마리 샀어요. 오늘은 이모님들하고 치킨 파티입니다. 우와! 저희도 이모님들하고 치킨 파티하려고 잔치 샀어요. 왜? 뭐야? 아? 어디 갔어? 쿠쿠! 어디 갔어? 쿠쿠! 오늘은 페라리 공식 모임인 FOCK 총회가 있는 날이라서 한남 나인원으로 가고 있어요. 오늘은 임원 선출이 있는 날인데 다들 참석해서 임원 선출을 하려고 저도 참석을 합니다. 이제 모임이 끝나서 이제 집으로 가고 있어요. 아내하고 딸하고 아들이 너무 보고 싶어요. 이게 조금만 떨어져 있어도 되게 가족들이 그립더라고요. 빨리 가서 가족들하고 놀아야겠어요. 아빠랑 놀러 갔다 올 거예요. 아빠랑 갔다 와. 좋아요. 잘 다녀와. 안녕. 안녕. 인사 안 해? 다녀오세요. 안녕. 준비하고 있어, 아빠야. 기다리고 있다. 기다려요. 어른이 열어줘요. 동생 온다. 동생 안아주고 가, 다시 한번. 동생 안아줘. 동생아, 울지 마. 사랑해. 사랑해. 안아줘. 오늘 딸아이하고 둘이서 드라이브 하면서 카페도 가고 한강도 가고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같이 나와서 데이트했어요. 아빠랑 데이트 나왔어요. 크레스타 08 36개요? 네. 그리고 99 4개, 02 하나, 그 다음에 동 99 6개. 약 4천만 원 정도 구매했어요. 이번엔 크레스타 08을 150병 정도 주문해서 지금 와인셀러에 차곡차곡 정리하고 있어요. 몇 달 사이에 먹을 게 아니라 진주하고 루이하고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도 같이 마실 거 생각해서 구매하였고, 그리고 제가 되게 좋아하는 크리스탈의 2000년 이후로 최고의 빈티지인 2008, 크레스타 2008이에요. 컬렉터 같은 느낌으로 좋은 와인이나 샴페인을 구매해서 보관하고 있어요. 오늘은 회사 좀 일찍 끝내고 이제 봄이니까 라운드를 나가야 돼서 골프장에 연습하러 왔어요. 집 앞에 있어가지고 되게 편한데 너무 비싼 것 같아요. 한 시간에 4만원인가? 아무튼 가격이 너무 비싸죠. 겨울 동안 육아한다고 채를 안 잡아가지고 스윙하는 게 되게 낯설 것 같아요. 오늘 일본에서 사는 친구가 한국의 비즈니스 때문에 왔다가 만나서 사망가단에 전역하러 왔어요.
친구랑 저녁을 먹고 이태원에 있는 작은 카페에 왔어요. 비즈니스 관련해서 이것저것 이야기 나누고 아쉬워가지고 카페에 와서 조금 더 담소 나누다가 가려고 해요. 오늘 화이트데이라서 퇴근하자마자 빨리 집에 가서 아내한테 맛있는 밥을 해주려고 해요. 평소에도 식사 같은 거 제가 자주 하는데 오늘은 좀 더 특별히 신경 썼어요. 로켓 배송으로 이것저것 많이 시켰어요. 오늘 할 요리는 예전에 한번 만들었는데 아내가 너무 잘 먹어가지고 무수분 수육이랑 그리고 고등어와 무를 이용해서 고등어 조림을 할 거예요. 그리고 어묵이랑 콩나물하고 그리고 김치를 이용해서 얼큰한 김치 어묵탕을 끓일 거예요. 무조림은 무를 깨끗하게 씻어서 잘라주면 돼요. 무수분 수육에 깔 양파를 이제 이렇게 바닥에 깔아주면 됩니다. 바닥에 깔 파도 듬성듬성 썰어주면 됩니다. 수육용 고기는 키친타올을 이용해서 제거해주면 됩니다. 수육 1kg에 굵은 소금 한 스푼이라서 저는 한 스푼 반 정도 넣어줄게요. 맛술은 1kg 기준 두 스푼인데 2kg라서 4스푼 넣을 거예요. 무수분 수육에서 중요한 게 꼭 약불로 50분 정도 끓여야 돼요. 강한 불로 하면 탈 수가 있기 때문에 인덕션 기준으로 한 5에서 6 정도 설정해두고 50분도 끓이면 돼요. 고등어 무 조림을 할 건데요. 물을 바닥에 깔아주고 물을 800ml 정도 채워주면 됩니다. 물을 넣고 진간장 120ml랑 설탕 3큰술을 넣어주고요. 콩육수 3개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강불에 한 10분 정도 끓이고 중간에 이제 파하고 뭐 고추하고 이렇게 넣어서 또 한 20분 정도 중불에 끓이면 맛있는 무조림 고등어찜이 완성되어요. 아, 고등어 무조림. 저희 아버지께서 되게 요리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자라서 그런지 저도 요리하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도 없고 그리고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사랑을 표현해주는 방식 중에서 제가 정성스럽게 한 요리를 사랑하는 사람한테 주면 그것도 되게 행복한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자식들 교육해도 남자가 요리를 하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보통 주변에 좀 다정한 가정을 보면 대체로 남자들이 다정하더라고요. 섬세하기도 하고 가정을 좀 잘 보살피고 그렇게 남자가 좀 신경 써야 집안이 아무래도 좀 화목하더라고요. 그리고 자식들도 그런 화목한 가정에서 자라다 보니까 또 자식들도 전체적으로 되게 안정감이 있고 그렇게 좀 선순환이 되는 것 같아요. 애기들이 조금 크면 제가 요리를 좀 해서 할 일하고 같이 정서적인 교감을 좀 많이 느끼려고 해요. 비록 이렇게 발로 요리를 하지만 나름 먹을만 합니다. 남녀 다 같겠지만 저는 배우자가 좀 다정한 사람을 만나야 결혼 생활이 유익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좀 다정한 교육에서는 정서적으로 오는 안정감이 있거든요. 제 아내가 정말 말도 예쁘게 하고 행동도 예쁘게 해서 제가 아내의 그늘 속에서 되게 정서적인 안정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구독자님들 꼭 배우자를 선택할 때 다정한 사람을
결혼 조건 중에 꼭 최우선순위로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경상도 남자들 다 무뚝뚝하지 않아요? 저도 경상도 남자인데 말투가 좀 투박하고 그렇지 내가 마음은 따뜻한 사람들입니다. 자, 이제 강불로 10분이 지나서 고춧가루 4큰술, 다진 마늘 2큰술, 그리고 대파, 그리고 좀 매콤한 거 좋아하면 청양고추 이렇게 넣어줄게요. 제가 소니 하나라서 촬영하는데 약간 한계가 있네요. 양해 부탁드릴게요. 자, 이제 됐습니다. 이렇게 중불로 한 20분 정도 끓이면 끝나요. 여기에 이제 고등어를 올릴 거예요. 짠, 다 완성되었습니다. 맛있겠죠? 무수분 수육도 맛있게 익었어요. 와, 남편이 만든 그 무수분 수육이에요. 지난번에 엄청 맛있어가지고 이모님들하고 엄청 행복한 저녁 파티를 했거든요. 지난번에 왜 맛 후기가 없었냐면 먹는 영상을 못 찍었어요. 너무 맛있어가지고 흡입 엄청 맛있습니다. 완전 반추. 우와, 진짜 맛있어요. 많이 드세요. 이렇게 소리가 안 나야 고수래. 고수네. 오늘 화이트데이인데 아내가 평소에 가지고 싶어하는 아이템 기억하고 있다가 화이트데이 선물로 준비하게 되었어요. 여보, 어떻게 해야 돼? 버려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잠들 뻔했는데 잠이 확 깨네. 잠들고 내일 일어나면 혼나겠죠? 아, 진짜 밥하고 이거 준비하고 진짜 정신이 없네. 감사합니다. 아내한테 되게 어울릴만한 점핑 물칠? 아, 진짜 이거 구한다고. 우와, 예쁘다. 그토록 찾아 헤매다 점핑 물칠. 너무 예쁘다. 감사합니다. 진짜 예뻐. 신어봐도 돼요? 아, 이 사이즈가 진짜 구하기 힘들더라고. 황금 사이즈. 너무 예뻐. 마음에 쏙해요. 감사합니다. 잘 어울린다. 오늘은 남양주에 있는 헤비치라는 해연제 골프장에 왔어요. 아는 형들하고 라운드가 있어가지고 여기가 되게 코스 난이도가 정말 어려워요. 그린도 진짜 어렵고 하지만 관리도 잘 돼 있고 되게 좋은 골프장입니다.
이제 라운드를 다 끝내고 집으로 왔어요. 주차장에서 올라가고 있는데 골프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골프 치시는 분들은 너무 공감하실 텐데, 제가 작년에 일주일에 두 번 내지 세 번 라운드를 다녔는데 그렇게 다니니까 일이 안 되더라고요. 회의도 많고 미팅도 많은데,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내지 정말 많아도 두 번 정도가 가장 적당하더라고요. 올해는 좀 일에 집중해야 돼서 되도록이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라운드를 나가려고 합니다. 제가 유일한 취미가 골프인데, 도시에서요 막 바쁘게 살다가 잔디 밟으면서 이제 어쨌든 그 순간만큼은 좀 여유롭게 자연을 느끼면서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또 담소도 나누면서 재밌게 좋은 시간을 보내서 저한테는 되게 힐링이거든요. 그 시간이 사람들마다 뭐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까지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거 받으면 해소할 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술을 마신다거나 뭐 여행을 가서 푼다거나 뭐 그런 건 없고 그냥 딱 그냥 운동, 골프 칠 때 좀 그런 힐링을 느끼면서 좀 리프레시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아내가 출산을 했으니까 이제 아내와 같이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나가지 않을까 싶어요. 꿀잠 자고 있는 진주. 오늘은 제가 씻기고 우유 먹이고 재웠는데요. 아무리 이모님이 계셔도 아기와 저의 교감은 이모님이 대신해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아기와 교감하기 위해서 이렇게 씻기고 재우는데요. 진주가 초등학생 정도 되면 제가 씻기고 싶어도 씻길 수가 없잖아요. 또 그 순간이 또 금방 오잖아요. 우리 엔젤님들 중에서 아기들이 벌써 중고등학생이 된 엔젤님들도 계실 거고, 벌써 결혼을 시킨 엔젤님들도 계실 거고 다양하실 텐데 우리 진주도 그런 날이 올 거잖아요. 아직은 조금 먼 훗날이지만 언젠가는 그런 날이 올 건데, 이렇게 진주가 어릴 때 교감을 나누고 이렇게 제가 목욕을 시키고 지금 이 순간이 엄청 행복한데, 또 나중에 또 너무 그리울 것 같아요. 맨날 커가는 거 보면서 언제 이렇게 컸지 하면서 아내하고 이야기하는데 정말 아기들은 금방 크는 것 같아요. 오늘 서툰 아빠 때문에 밥 먹고 치카치카 하다가 바지에 물을 쏟아가지고 저렇게 핑크색 바지로 급하게 입혔어요. 이 발도 너무 귀엽지 않나요? 저 보이도 너무 귀엽고. 아기는 정말 사랑인 것 같아요. 진짜 아기를 낳아보니까 형용할 수 없는, 정말 나보다 더 소중한 존재, 나보다 더 사랑하는 존재, 정말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는데, 아기를 키웠던 그리고 키우고 있는 엔젤님들은 되게 공감하실 거예요. 아기의 그 향, 그리고 제스처, 그리고 눈빛, 옹알거림,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너무 사랑스러운데 진짜 너무너무 예뻐요. 뭐 그런 말 있잖아요. 뭐 아기들을 태어나서 3년 동안 평생 할 효를 다한다? 정말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너무 큰 행복을 주고 너무 큰 사랑을 줘서 진짜 아기한테 감사해요. 아내가 매일 진주에게 예전에 이브 있을 때부터 나에게 와줘서 고마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정말 진주가 우리 곁에 와줘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건강하고 또 밝게 잘 자라주면 바랄 게 없을 것 같아요. 저희는 또 부모로서 모범을 보이고 또 아이에게 예의와 사회 질서를 가르치고 잘 커나갈 수 있게 뒤에서 잘 조력해 나가면서 잘 키우겠습니다. 나중에 우리 진주 데려갈 사이는 정말 복받은 사람일 거예요. 제가 이렇게 정말 애지중지 키우는데 나중에 멋진 사이가 우리 또 딸 많이 많이 사랑해줬으면 좋겠어요. 아내하고 저는 이렇게 사랑하고 그리고 애지중지 키우지만, 또 진주가 나중에 결혼하면 저희보다는, 너무 당연하지만 저희보다는 진주의 새로운 가정이 우선시 될 수 있게 항상 그렇게 교육할 거고, 그리고 저희는 먼 발치에서 뒤로 물러나서 진주의 새로운 또 가정을 응원하면서 또 행복을 빌 거예요.
우리 딸 사랑한다. 안녕. 아니 아빠한테 인사하는 거 아니고 우리한테 인사해. 네. 다녀오세요. 네, 다녀오세요. 오늘은 진주하고 둘이 나왔어요. 제가 가끔 진주랑 둘이 데이트를 하는데 오늘은 정담에서 볼 일이 있어서 진주 데리고 나왔어요. 지금 시각적으로 되게 자극을 많이 시켜줘야 되는 시기라서 저는 웬만하면 시간이 남으면 진주를 데리고 많이 돌아다니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카페를 가거나 뭐 어디 백화점을 가거나 뭐 등등 다닐 때 좀 같이 다니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자는 거 너무 귀엽죠. 제가 다니는 미용실을 데리고 왔어요. 엄청 순해가지고 다행히 머리 자르는 동안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자꾸 네네 지금 안 깰 것 같아요. 지금 잠시 청담에 카멜커피 진주랑 가고 있어요. 진주랑 같이 카멜커피 와서 커피 기다리고 있어요. 나중에 진주가 커서 이제 커피를 마실 수 있을 때 둘이서 데이트를 많이 하고 싶어요. 아빠랑 데이트 많이 하자. 맞았어요. 꼭. 응? 안녕하세요. 꽃이다 꽃 맞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래서 지금 그 주방 기전이 네. 저는 아내가 집에서 컴퓨터 작업을 좀 네. 하거든요. 예예예. 예, 예. 네. 컴퓨터를 예, 예. 놓을 수 있고 이제 아내가 작업할 공간이 작게라도 있으면 네. 그래서 어쨌든 여기 욕조가 있고 이제 이 공간이 여기 파우더룸까지 이렇게 쭉 있는데 여기서 네, 네. 설거지를 하면 불편하죠. 예, 예. 인테리어 상담을 2시간 동안 하고 나왔는데요. 제가 인테리어 업체를 되게 좀 잘한다는 업체들로 먼저 서칭해가지고 한 8군데에서 10군데 정도 미팅을 했어요. 오늘 마지막 업체인데 사실 그 오늘 미팅하기 전에 한 군데를 선정을 했다가 마음속으로 이제 선정을 했다가 되게 유명한 업체거든요. 잘하는 것 같다 해서 여기 마지막으로 미팅을 해봐야 되겠다 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대표님하고 미팅을 하면서 거짓말 안 하고 몸에 막 소름이 돋는 거예요. 막 저는 뭐 이쪽 업종은 아니지만 제가 인테리어에 관심이 엄청 많아요. 디자인 가구나 뭐 소품 뭐 이런 거 보는 것도 좋아하고 해외에 갔을 때 유적이나 뭐 그런 관광지 가는 것도 당연히 좋지만 전 그날에 되게 좋은 호텔에서 머물면서 그 공간을 즐기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 호텔에 쓴 뭐 하드웨어나 뭐 그 인테리어적인 요소 이런 것들을 막 보면서 되게 좋아해요. 그런 것들을. 근데 이 대표님하고 미팅하면서 정말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정말 너무 잘하신다. 우리 보통 호텔 같은 데 가면 마감이나 뭐 하드웨어적인 거 되게 고급스러운 거 잘 쓰잖아요. 적재적소에. 근데 대표님께서 정말 잘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뭐 조명의 뭐 조도라든지 뭐 그런 것도 다 설계를 해서 다 계산하시고. 근데 제가 그 대표님한테 요청드린 거는 어쨌든 하이엔드예요. 이제 노멀한 인테리어가 있을 거고 되게 프리미엄이 있을 거고 한데 전 되게 하이엔드를 원하거든요. 대표님께서 그 하이엔드 인테리어를 되게 잘 풀어주실 것 같아서 대표님하고 하게 될 것 같아요. 근데 물론 다른 데보다 예산에
지금 받은 것 중에서는 제일 높아요. 거의 1.5배에서 1.7배 높은 것 같아요. 근데 그만큼 돈의 값어치를 하실 것 같아요, 충분히. 근데 되게 즐겁더라고요. 이 제가 상상하던 어떤 인테리어의 그런 요소들을 대표님께서 되게 잘 풀어주실 것 같아서 되게 즐겁고, 대표님께서 보여주신 레퍼런스들을 보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되게 소름 돋는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진짜 농담 안 하고 오성급보다 더 잘 표현을 하시고 더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니나 다를까 모 회장님들이나 모 기업가들 이제 말씀드릴 수 없지만 되게 많이 하시고 있고 하셨더라고요. 올해는 지금 중요한 이제 이사를 앞두고 인테리어적인 걸 되게 미팅도 많이 하는 시기인데 조조월드에서 그런 관련된 거를 좀 풀어보려고 하지만 지금 3월달인데 이제 만우절이 4월달이다 보니까 영상이 담지 못해서 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뭐 약속을 정확하게 드릴 수는 없지만 인테리어를 하면서 중간에 한 5-6월이나 뭐 이때쯤이나 한 번 더 2탄을 만들어서 찾아뵈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고, 어쨌든 앞으로 영상이 이제 인테리어 관련된 거 그리고 소품 뭐 가구 이런 것들을 잘 담아낼 건데요. 저희 집이 이제 인테리어를 하고 또 제 지인 중에 또 하이엔드 홈스타일링 하시는 분이 계세요. 제가 예전에 트리마제 살 때도 저희 집 홈스타일링 해주셨고 되게 친한 지인인데 그분이랑 인테리어 회사랑 같이 협업해서 집을 꾸밀 거예요. 인테리어 컨셉을 잡을 때부터 홈스타일링을 하는 사람이 붙어서 같이 하면 집이 되게 조화롭죠. 인테리어 컨셉부터 가구 컨셉까지 같이 잡아 나가니까. 그래서 저는 집을 되게 모던하지만 너무 심심하지 않게, 우드의 하이트 계열로 가지만 또 무겁게 갈 수 있는 부분은 무겁게 가고, 화장실도 오늘 대표님하고 얘기 나누고 이제 대표님께서 하신 인테리어 작품들을 봤어요. 전 작품이라고 이야기할게요. 정말 작품일 정도로 너무 좋은데, 그런 것들을 보니까 무겁게 다크하게 가는 것도 너무 멋스럽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전체적인 분위기는 좀 밝으면서 군데군데 좀 톤 다운된 곳도 있을 거고, 포인트적인 요소가 있는 데도 있을 거고,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완전 이제 다운된, 하지만 되게 묵직하고 고급스럽게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고민되는 게 진주방이랑 루이방이 있는데, 제가 생각한 이제 상상했던 애기 방의 컨셉이 있거든요. 근데 그 컨셉이 한 초등학교 고학년 가면 이제 활용을 못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좀 러블리하고 좀 유아틱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때 다시 집 인테리어를 애기들 방을 다시 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안 할 거면 그냥 모던하게 그냥 갈 거고, 나중에 인테리어를 할 생각을 하면 애기들 방을 제가 상상했던 방으로 한번 꾸며보고 싶기는 해요. 아무튼 제가 인테리어를 하기 전까지 한 2년 동안 되게 많이 서칭 많이 했는데, 제가 상상하던 걸 풀어줄 수 있는 마법사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되게 기대되고, 제가 인테리어를 하면서 이 집은 아내한테 주는 선물이 되고 싶어요. 아내가 되게 집에 있는 걸 좋아하고 정말 집순이에요. 뭐 나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집에만 있는 거 좋아하고, 제가 맨날 드라이브 가자, 뭐 식당 예약해서 여기 맛있는 데 가자 이끌어줘야지 가는 사람이거든요. 거의 집에서 뭐 책 읽거나 뭐 명상도 많이 하지만은 되게 티 안 나죠. 아내가 되게 낯가림이 엄청 심해요. 근데 주변에 아무도 몰라요, 아내가 낯가림이 심한지. 엄청 밝게 그리고 이야기를 되게 잘 하거든요. 낯가리는 걸 타인한테 이제 보여지면 상대방이 불편할까봐 더 밝고 더 말을 많이 하려고 노력한다고 하더라고요. 갑자기 아내 이야기로 빠졌는데, 그만큼 밖에 나가서 활동하는 것보다 되게 정적이고 완전 집순이라서 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엄청 많기 때문에 집에 안에 공간을 좀 많이 만들어주고 싶어요. 집에서 홈스파나 뭐 홈필라테스를 받거나 뭐 그런 것들을 할 때 좋은 공간에서 그런 거 받을 수 있게 해주고 싶고, 그리고 드레스룸도 안에 옷이 많다 보니까, 저도 되게 많지만 안에도 많다 보니까 드레스룸도 방 하나로는 안 돼서
한 방 두 개 정도를 이제 크게 만들어야 될 것 같고, 잘 꾸며진 드레스 그 공간 안에서 옷을 예쁘게 입을 수 있게 예쁘게 꾸미고 싶어요. 아무튼 집을 지금 설계만 한 두세 달 걸릴 것 같고, 보통 뭐 한 달 반이면 되거든요. 평형 때도 워낙 크고, 그리고 제가 좀 하이엔드로 원하다 보니까 설계해야 되는 게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도면을 그리고 이제 디자인 잡고 하는데 적어도 한 세 달 정도 잡고, 공사도 네 달 정도, 그래서 앞으로 한 7개월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한 두 달 내지 길면 세 달 정도 더 늦게 입주를 하게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 한들 그 기간이나 뭐 비용적인 게 아깝지 않을 정도로 잘 될 것 같아요. 벌써 상상이 되면서 너무 즐거운데요. 아무튼 너무 지금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 아내한테 이제 인테리어를 잘해서 보여주는 그날 너무 뿌듯하고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도 제가 영상에 잘 담아서 우리 구독자님들하고 공유할게요. 저는 이제 올라가서 가족들 오늘 저녁 해주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뭐 수육하고 그리고 이것저것 해서 맛있는 저녁을 해주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집에 가면 진주가 되게 반갑게 나와서 막 인사하는데 너무 귀여워요. 다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녀왔어요. 네. 아빠 보고 해야지. 네. 안녕하세요. 아빠 윙크. 윙크. 아이고 이뻐라. 윙크 해봐. 윙크. 윙크. 아, 주세요. 뭐 줄까요? 주세요. 루이야. 남편이 집에 와서 맛있는 밥을 해준다고 해요. 지난번에 먹었던 게 너무 맛있어가지고 남편이 다시 만들어주고 있어요. 계란찜인데 두부를 같이 넣으면 되게 맛있어요. 계란 3개 풀어주고, 참치 액젓 한 스푼, 소금 조금, 그리고 파 다진 거, 그리고 당근 다진 거 이렇게 넣어주고, 두부 이렇게 적당히 넣어주면 돼요. 그러고 나서 뚜껑을 닫고 3분 정도 돌려주고, 그리고 다시 꺼내서 조금 저어주고 3분 또 돌리면 완성돼요. 되게 간단해요. 오늘은 아는 지인하고 와인 마시기로 해가지고 아내하고 애기하고 시간 보내다가 잠시 나왔어요. 저녁에 한 2시간 반 정도만 와인 마시면서 이야기 좀 나누다가 집으로 오려고 해요. 오늘 마시는 와인은 제가 처음 마셔보는 화이트 와인인데 되게 기대돼요. 오늘은 압구정에 있는 내기 스키야키에 왔어요. 오늘 날씨 정말 좋네요. 어제 비가 와가지고 미세먼지도 없고 날씨 너무 좋아요. 오늘은 저희가 되게 좋아하는 청담에 있는 스시레니라는 스시집에 왔어요.
스시레는 이성준 셰프님이 하시는 곳인데 가격대가 그래도 청담이 쪽에 있는 스시집에 비해서 나름 합리적이고 스시 맛도 너무 좋아요. 그래서 아내하고 제가 되게 좋아하는 스시집인데 스시 좋아하시는 구독자님들 계시면 한번 가보세요. 그리고 런치도 너무 좋아요. 아내랑 스시를 먹고 청담의 루소르베 커피 테이크아웃 하러 왔어요. 여기도 저희가 되게 좋아하는 카페인데 커피가 되게 맛있어요. 안녕하세요. 디카페인으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잔 하고요. 네. 여기도 제주도처럼 돌멩이 라떼처럼 큐브 라떼가 유명한데 큐브 라떼 시럽을 좀 많이 넣으면 제주도의 돌멩이 라떼하고 맛이 좀 비슷하더라고요. 아무튼 여기 되게 맛있어요. 한번 와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와서 다행히 엄마 모자. 오늘은 딸이랑 아파트 안에 저기 산책로를 같이 걷고 있어요. 날씨가 좋아가지고 제가 데리고 나왔어요. 걸어다니면서 막 강아지 보면 막 몽몽 이렇게 하고 너무 귀여워요. 이제 자기 쪽 걷는다고 막 손잡으면 막 싫다고 도리도리 하고 진짜 애기들은 금방금방 크는 것 같아요. 오늘 하루도 평온한 하루를 보냈어요. 아무 탈 없이 하루를 보냈는데 그냥 이런 평범한 하루하루가 모여서 특별한 삶이 되는 것 같아요. 가장 평범한 게 또 가장 힘든 거기도 하니까요. 우리가 모두 건강하고 또 가족들도 모두 잘 지내고 아무 탈 없이 이런 게 사실 되게 평범하지만 그렇게 살아가기가 우여곡절이 많다 보니까 쉽지 않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렇게 평범한 하루가 또 되게 특별한 하루인 것 같아요. 모두 좋은 밤 되세요. 오늘은 물류센터에서 중요한 미팅이 있어가지고 물류센터로 내려왔어요. 오늘 미팅 두 건을 하고 또 서울에서 인테리어 관련해서 실책이 있어가지고 또 서울로 올라가 볼 것 같아요. 4월달 되면 회사도 많이 바빠지는데 인테리어도 해야 되고 여러모로 많이 바쁠 것 같아요. 제가 인테리어를 하면서 홈스타일링도 같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보통 이제 수입 가구들은 오더하면 한 5개월 정도 수입되는데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가구들도 보고 가구 주문도 지금부터 부지런히 해야지 저희 입주할 때 문제없이 가구들이 들어올 것 같아요. 이것만 조금만. 미팅을 끝내고 집으로 가고 있어요. 오늘 그 저희 펜트하우스 실책이 있어가지고 이제 평수가 크다 보니까 실책하러 인테리어 업체에서 5명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저것 아이디어도 좀 공유하고 이야기 나누려고 지금 집으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세입자분께 좀 죄송한 마음에 크리스탈 샴페인 하나 선물로 드리려고 같이 가지고 가고 있어요. 어쨌든 1시간 반, 2시간 동안 불편하실 텐데 배려해 주셔가지고 어쨌든 당연한 게 아니잖아요. 불편할 텐데 양해해 줘서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아무튼 가서 많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메이드가 여기 있으면서 바로 뭐... 아 그렇죠. 예, 예. 인테리어 미팅이 끝나고 저녁거리 장 보려고 마트에 잠시 들렸어요. 오늘은 미나리 삼겹 롤? 미나리에다가 삼겹을 이렇게 돌돌 말아가지고 쪄서 요리를 만들 건데요. 요즘 미나리 맛있잖아요. 그냥 안에 건강도 챙길 겸 오늘 메뉴는 미나리 삼겹 롤인데 그것만으로 좀 부족할 것 같아서 봄돔 비빔국수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봄돔이 이제 안 나온대요. 그러면 봄돔 대신에
뭐 아쉬운 대로 다른 걸로 만들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고민해 보겠습니다. 콩도 미나리 시켰어요. 산재 미나리. 무농약 재배. 남편이 집에 와서 맛있는 밥을 해준다고 해요. 풍악을 울려라. 항상 잔치집인 저희 집. 이게 정성이 들어가야 돼. 그래서? 그거 다 말아요? 그럼요. 세상에. 특급 소스, 된장, 마요네즈, 다진 마늘, 참기름, 그리고 알로스. 짠! 남편의 요리가 완성되었어요. 짠! 우와! 맛있겠다! 뭐지? 나도 먹을 수 있는 건가? 맛있게 드세요, 해야지. 오, 잘하네. 고마워. 어? 이거 그냥 쿠팡에서 25,000 주고 샀어. 좋다, 근데. 되게 널찍하네. 아, 큰 걸로 했어. 맛있겠다. 친 거예요. 간단한 버전. 남편이 요리해주고 애들도 얌전하고. 안녕하세요, 엔젤님들. 조조입니다. 이번 조조 월드도 1년 만에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틈틈이 영상을 담아냈어요. 되게 많은 일들이 있었더라고요.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아요. 엔젤님들도 새해에 다짐했던 것들 잘 지키고 잘 이루고 계신가요? 저는 작년에 새해를 맞이하면서 다른 건 없고 우리 가족 건강한 것과 더 사소하고 소소한 것에 행복함을 느끼자 이렇게 두 가지를 이제 다짐했는데요. 다행히 가족들도 다 건강하고 또 마음가짐이 되게 작은 것들, 예를 들면 뭐 정말 사소한 일상들 있잖아요. 우리 가족에게 뭐 요리를 해준다거나 다 같이 나들이를 간다거나 이런 일상에서 흔히 있는 일들에 대해서 더 감사하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사실 행복은 거창한 것도 아니고 멀리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일상에서의 작은 일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의미 부여를 한다면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일상들의 요소들이 많은데요. 일상들의 작은 것들의 의미 부여를 한다면 그 사소하고 평소에 흔했던 일들이 되게 감사하게 와닿는데요.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던 가족들과 밥을 먹는다거나 같이 시간을 보낸다거나 부모님께 안부 인사를 전할 수 있다거나 사실 되게 사소하고 매일매일 할 수 있고 당연한 거지만 그게 사실 또 시간이 지나면 당연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제가 어릴 때 중학교 때부터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부모님과의 이제 연이 계속 이렇게 이어지진 않는다. 부모님도 언젠가는 이제 이별을 하게 될 거고 그 이별을 계속 이제 저는 마음속으로 되게 준비를 했거든요. 준비를 했다는 게 부모님께 감사해야 하고 그리고 같이 있는 시간을 되게 좀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러면서 이별의 시간에 되게 준비를 많이 했었어요. 제 나름대로 혼자서요.
뭐 예를 들면 이제 사회에 나와서 이제 저도 일을 하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안부 인사를 가끔씩 드린다거나 맛있는 걸 먹었을 때 이거 맛있다 부모님 보내드리면 좋겠다 해서 이제 택배로 보내드린다거나 되게 별건 없어요 사실. 그치만 어쨌든 부모님께 항상 감사하고 또 그렇게 마음을 표현했는데 아버지 돌아가실 때 되게 슬펐지만 어쨌든 관계에 있어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정말 저는 할 만큼 다 했거든요. 아버지 일도 좀 많이 도와드렸었고 살아생전에 아버지께 저는 되게 표현을 좀 많이 했어요. 존경한다, 사랑한다 뭐 이런 표현들을 잘 했었어요. 일하고 들어오시면 또 많이 안아드리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렇게 최선을 다하니까 미련은 없더라고요. 물론 지금도 가끔 그리운데 어쨌든 이제 다시 돌아와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지금 엔젤님들 주변에 이제 사랑하는 사람들 다 당연하게 옆에 있을 건데요. 그 당연함이 당연하지 않잖아요. 친구도 관계가 또 틀어질 수도 있고 또 지인과도 관계가 틀어질 수 있는데 이 사람이 좋은 에너지로 나한테 머무르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한 번쯤 당연하지 않다는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리프레시가 된다고 해야 될까요? 관계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말이 좀 길어졌는데요. 다시 돌아와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행복은 거창하지 않고 멀리 있지 않다. 아까 서두에 얘기 드렸던 대로 엔젤님들도 작은 것의 행복을 느끼면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저희 주주월드 채널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안녕.